것이냐? 마네킹 좀봐. 존나 티나네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대기실에서 남을 괴롭히고 있는 쌍둥이 동생을 한 대 쥐박아준 뒤 오늘의 목적지인 파인난에 비장하게 낙하를 해주도록 한다. 아, 허리케인 떨어지기! 예상보다 주변에 적들이 많이 내린 상황, 얼른 마네킹 방으로 발걸음을 옮긴 후 박제한다. 아, 근데 티 너무 많이 나던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. 라고 생각한 순간 적이 나타나게 되는데, 절대 당황하지 말고 학창시절 반에서의 내 존재감을 다시금 되뇌이며 공기 이퀄 나라는 공식을 존버맨에게 대입하게 된다면 이렇게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. 나 안 울어. 그렇게 스스로의 아싸력에 감탄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와중 아까 그 녀석이 다시 돌아왔다. 저 새끼 때문에 수명 진짜 반년은 깎이겠네 진짜. 녀석이 갔는지 확실히 사운드 체크를 해주고, 혹시 존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뒷창문으로 더블 체크를 해준 뒤 마지막으로 자기장을 확인해준다. 자기장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마네킹 존버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. 다행이다. 사실 하는 내내 굉장히 쫄리는 마음이었으므로 다행이다라는 생각만 마음속으로 외친 채 로니를 타고 이동해주도록 한다. 왼손으로 붕을 탁 탁탁탁. 더러운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한다. 그렇게 도로를 질주하고 쏟아지는 총알들을 견뎌내며 드디어 보금자리에 도착하게 되는데, 맵 날씨가 하필 더럽게 좋은 날이므로 시험날 객관식 찍을 때보다 신중하게 존버 장소를 물색하도록 한다. 찾다! 존버 장소 찾을 만큼의 집중력을 공부할 때 발휘했다면 인생이 이렇게까지 올타임 레전드였을까 라는 잡생각을 잠깐 하다가 자기장을 확인해주도록 한다. 우와 떡상! 떡락. 정들었던 풍성풍성을 뒤로한 채 학창시절 야 반장 커튼 걷어 니들이 어둠의 자식이야? 라는 잔소리 듣기 딱 좋은 장소에 존버를 해주도록 한다. 하지만 스승의 말은 하늘과도 같다고 했던가, 선생님이 허투루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을 테니 장소를 이동해주도록 한다. 선생님의 말씀은 가끔 틀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 마냥 총소리가 멎을 타이밍을 기다려준 뒤 냅다 달려주도록 한다. 내 맘속의 고향 풍성풍성. 현재 위치가 자기장 정중앙은 아니지만 썩 나쁘지 않은 편. 이제 자기장이 내 쪽으로 오길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. 그렇게 나의 선경지명에 감탄하다 문득 생존 현황을 바라보니 어느새 8명 아니 7명뿐이 남지 않은 상황. 현재 내 상태는 완벽한 자연 그 자체. 저들끼리 신나게 하는 꿈꽃쇼를 관람하다 보면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탑3에 들게 되는데, 여기서 크나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. 인재를 탈출한 노른자마냥 안타깝게도 자기장에 걸치지 않기 때문 타협법은 단 한 가지. 남은 두 명이 싸우고 있을 때 뿌리나케 달려나가 안전지대 망했네. 이쯤 되면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겉돌게 된다. 어떡하지? 전체 보이스 켜가지고 목숨 구걸이라. 그냥 달려나가면 안 쏠 것 같기도 하고. 목숨 구걸이야 존버면 자존심이 있지. 싶다. 그러는 와중 이미 내 궁뎅이를 태우러 접근한 자기장. 아 모르겠다 남자는 고다. 아! 존버 맛... 존버 장소 찾을 만큼의 집중력을 공부할 때 발휘했다면 인생이 이렇게까지 올타임 레전드였을까? 공부 좀 할걸.